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설의 드라이브를 가장 완벽하게 복원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아처. 아우, 네, 너무 멋진 페달입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두 가지 이펙터가 보여지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아처. 이쪽이 아처 아이콘. 네네. 네. 이 이펙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외관만 보시고도 아 뭐의 복각인지 아, 그렇죠. 알겠죠. 예, 보시면은 이 클론 센타우르 전설의 명기죠. 네. 예, 실제로 이 얘기가 많습니다. 네. 이 페달에 대해서 정말 좋은 페달인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좋다 좋다 해서 좋아진 페달인가에 대해서 이게 그렇죠. 분분하긴 하지만 모든 이름표를 다 떼고 소리만 들었을 때 확실히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그렇죠. 실제로 그런 페달을 전설의 드라이브를 복원한 이펙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2006년에 크리스 반 터셋과 제이로켓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전 세계 플레이어들에게 최고의 기타 사운드를 만들어낼 목표로 가지고 있는 브랜드고요. 제이와 크리스가 녹음업계에서 다년간 경험을 했고 실제로 세션 활동을 하면서 이펙터들을 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에 대한 수년간의 불만족을 느끼고 그렇죠. 직접 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현재 제품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탑클래스 세션들을 불러서 자문을 받고 의견을 받아서 다양한 제품들을 내놨는데 굉장히 호평을 원래 받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이제 악기 그 만드는데 참여하면 그쵸. 소리가 기본적으로 좋은 것 좋은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제작되는 핸드메이드 부티크 페달이고요. 네. 오버드라이브 및 디스토션, 딜레이, 모듈레이션, 퍼즈, 버퍼까지 톤을 형성하는 모든 페달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우선 이 아처 두 개의 아처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클론 센타우르에 대해서 간단히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보다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은총 씨 같은 경우는 실버 버전을 사용을 해보셨고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의 복각품이라든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펙터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을 많이 접해봤지만 리얼 오리지널 클론 센타우르를 만나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워낙 중고가도 올랐고 그렇죠.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클론 센타우르는 미국 보스턴에서 빌 피네건에 의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연주자였던 빌 피네건이 큰 클럽에서 텔레캐스터랑 트윈 리버브를 사용해서 연주를 했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볼륨이 우리는 보통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12시를 꺾어야 앰프 본연의 사운드가 나온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3시가 넘어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큰 클럽에서는 이 볼륨을 트윈 리버브의 볼륨을 6에서 7 정도까지 올려서 사용을 했었대요. 그래도 꽤 크게 올렸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뭔가 이 특유의 댐핑감, 질감 이런 것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사운드를 좋아했었던 연주자인데 작은 클럽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못 올리죠. 볼륨을 줄여야 되죠. 네. 그랬을 때 이 특유의 그 사운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대처를 하고 싶다 해서 여러 가지 부스터와 오버드라이브 페달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만족이 안 되죠. 보면은 그런 거 많잖아요. 뭐냐면은 싼 핸드폰 집 찾다가 내가 차린 집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많은 이펙터 회사들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명기라고 해서 이펙터들을 사용을 해봤는데 만족을 못해서 그걸 뛰어넘는 이펙터를 내가 만들겠다 그렇죠. 하고 해서 시작하는 브랜드들이 많은데 이 클론 센타우르의 시작도 역시 빌 페네건이 그런 불편함을 느끼면서 직접 제작을 한 거죠. 그래서 1995년에 처음 완제품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19개만 만들었는데 18개는 팔렸어요. 한 대는 시리얼 넘버 001번은 지금 현재 빌 피네건이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설계에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10년간 약 8,000개를 수작업으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초창기 금색, 여기 보시면 아처 아이콘이 그거를 복각을 한 거겠죠. 금색 센타우르는 2,000불을 중고가 2,000불을 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도서먼트를 진행하지 않고도 소리 하나만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가장 위대한 드라이브 페달이라고 평가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반대로 보통들은 유명한 아티스트들을 불러다가 브랜드를 키우는 반면에 이 클론 센타우로 같은 경우는 입소문만 타서 나중에 이제 뭐 제프 벡, 조 페리, 존 메이어까지 전설적인 기타리스트들의 메인 페달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센타우로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기존의 드라이브 페달에서 경험하기 힘들었던 투명하고 맑은 음색을 가지고 있고요. 맞습니다. 단단한 밀도감 있는 드라이브 톤. 백킹 연주뿐만 아니라 솔로잉 쉐더 많이들 사용도 하시고요. 그래서 연주자의 성향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180도 변하는 그렇죠. 그런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예 나는 이거를 안 끈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네, 아예 그냥 그쵸? 프리처럼 쓰는 거죠. 네. 클린부터 드라이브, 백킹, 솔로까지 아예 그냥 켜놓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솔로 시에만 볼륨 부스트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요. 아니면 개인 부스트로 사용하시는 네네네. 분들, 단독적으로 오버드라이브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네네. 많이 계시고. 엄청난 볼륨감을 가지고 있고, 현존하는 최고의 부스터로 평가받는 이펙터인데, 요 이펙터를 복각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막. 일렉트로 그렇죠. 하모닉스뿐만 아니라, 뭐, 개인 공방부터, 유명한 브랜드, 요즘 뭐, 원플로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로켓 오디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복각해서, 요거를 재현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펙터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다양한 테스트 결과, 가장 흡사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바로 이 로켓 오디오의 아처와 아처 그렇죠.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우선 아처를 먼저 설명을 드릴 네네네네. 텐데요. 전설적인 드라이브 페달인 아까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센타우로 실버 버전을 가장 완벽하게 복원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드라이브 페달입니다. 오리지널 센타우로를 연상시키는 외관 그렇죠. 보시면 여기 오, 반인반수.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켄타우로스라고 하죠. 네네. 네. 외관과 컴팩트한 사이즈, 그리고 직관적이고 손쉬운 조작으로 연주자를 감동시키는 양질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합니다. 보통들 크게 두 개의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펙터 개인 양을 끝까지 낮추면 클린 부스트로 그렇죠. 많이들 사용하시고요. 개인을 사용할 경우 점점 올리기 시작하면 포인트가 있어요. 두껍고 단단해지면서 개인 양이 지글지글 올라오는 포인트가 네네네네. 있는데 그 특유의 드라이브 사운드가 연출이 됩니다. 간단하게 노브부터 외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웃풋과 인풋이 있고요. 9볼트 네. DC로 전원을 공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보시면은 아웃풋 볼륨이겠죠? 그렇죠. 예, 전체 볼륨 양을 조절을 하고요. 트래블, 말 그대로 시그널의 고음역대 네.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인은 시그널의 게인 양을 조절을 하고요. 지금 완전히 이렇게 꺾게 되면 소위 말하는 클린 부스트. 예, 깨끗한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이렇게 올리게 되면 드라이브 톤, 두껍고 단단한 오버드라이브 사운드까지 넓은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 페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온오프 스위치 그렇죠. 장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쉽고 간단한 사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센타우로를 옆에 두고 그렇죠. AB를 해보면 가장 좋겠는데, 저희가 지금 수소문을 좀 많이 했어요. 주변에 이제 네. 기타 치는 친구들한테 네. 물어봤는데,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없어서. 그 사실은 이게 요즘에는 외국 뮤지션들은 좀 마인드도 다를 수도 있지만 네. 뭐 워낙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오리지널이 네. 너무 고가입니다. 네네, 너무 그렇죠. 고가여서 그거를 하나를 사느니 네. 그거 하나면 왜냐면 페달보드 그쵸. 페달보드의 하나가 기타 나오니까 가격이죠.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가성비가 과연 좋느냐 네. 이런 의견이 많아서 많죠. 많이 안 가지고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두 대를 차라리 비교를 해보고 저희가 전반적인 평가를 내려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처 네네. 사용을 해서 사운드를 간단히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들 일단 이 아처를 이제 지금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클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네. 계실 거예요.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시중에서 복각했다라고 했을 때 많이 보는 페달들이 크게 세 개예요. 네. 이제 뭐 오리지널 마샬 사운드 그쵸. 그리고 이제 뭐 그리고 이제 808 사운드 네. 그리고 클론입니다. 네네. 대부분 다그세 개를 뭐 복각했네, 우리가 더 잘했네, 네네. 오리지널을 재현했네 이 싸움인데 네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가장 핫한 페달이고요. 성향 자체가 클론 사운드를 모르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네.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굉장히 깨끗한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그 연주자가 텔레캐스터를 네네네 저도 처음 네네. 알았는데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텔레캐스터에 팬더 트윈 리버브를 썼다는 것 자체가 네. 그 앰프 자체 굉장히 깨끗한 톤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 소리를 생각하시면 네. 아주 좀 접근이 더 쉬울 예, 접근이 것이다. 쉬울 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팬더 메이플 엑스텐더드 기본 지금 켜져 있나요? 아니요, 꺼져 있습니다.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소리를 들어보시면 이 정도의 톤인데요. 자, 켜볼게요. 네. 일단 다 12시로 두고 느껴지신지 모르겠지만 그쵸, 크게 느껴지는데요? 네. 12시 정도 두시면은 그 미들레인지가 굉장히 두터워지는 네.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약간 피킹 뉘앙스에 따라서 그쵸. 질감도 달라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다 줄여볼까요? 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클린 부스터처럼 쓰고 싶다. 그럴 때 네. 약간 아웃풋을 조정해 주세요. 네. 아웃풋을 볼륨 차이를 좀 두셔서 기본적으로 자, 요런 질감이라면 굉장히 깨끗하게 그쵸. 그쵸. 부스팅이 돼요. 네. 시중에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오버드라이브 혹은 부스터 페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귀가 많이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명반이다 생각하는 앨범들의 클린 사운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 클린 사운드, 저희가 익숙한 클린 사운드가 좋은 사운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평가를 내리자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평소에 들어왔던 사운드와 가장 비슷한 네네.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는 이펙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굉장히 직관적이고 쉬운 조작 방법을 가지고서 초심자든 프로 연주자든 한번 누름으로써 그 레인지도 넓고 힘 있는 클린 사운드와 드라이브 네네. 사운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페달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네.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는 지금 페달이 두 개 있어서 네. 이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되게 작아요. 그렇죠. 사이즈. 굉장히 네. 작아요. 그 지금 뒤에 잠깐 숨겨 놨지만 페달 네. 하나 지금 굳이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 네.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굉장히 네. 작죠. 지금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그쵸. 작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페달 보드에 올려 놓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부담이 없고. 네, 부담이 없고 그리고 이제 가격대가 네. 뭐 나중에 말씀드려도 되지만 가격대가 굉장히 훌륭해요. 그렇죠. 합리적인 가격을 네, 가지고 보통 있죠. 요즘 뭐 부티크 페달이니 뭐 복각이니 좀 신경 썼다고 하면은 보통 30만 원 넘어가죠. 그쵸. 40만 원 넘어가고 네, 30, 40만 넘어가는데 이 친구는 네. 20만 원대. 그렇죠. 20만 원대에 아주 고퀄리티 소리를 내어주는 페달입니다. 페달입니다. 드라이브 사운드를 한번 네, 들어볼까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개인 양을 조금 높이고 네. 볼륨을 좀 줄여볼게요. 네. 뭐 어차피 클린톤 들으셨으니까 바로 네. 한번 연주해 볼게요. 모르겠어요. 오리지널 센타우르를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실제로 이 느낌이 오리지널 센타우르와 비슷하다고 한다면 클린 부스터로서도 최강의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드라이브 사운드 역시 그렇죠. 굉장히 좋네요. 그 정말 좋은 페달들은 그
사실은 개인이 많이 걸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연주자의 피킹 그쵸, 뉘앙스가 잘 뉘앙스를. 전달되는 페달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종류 뭐 클론도 있지만은 뭐 예를 들면 뭐 덤블 같은 거. 덤블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 좀 많이 그쵸. 네. 걸리는데 많이 걸려서 사실은 그 피킹 뉘앙스가 전달 안 되는 페달들이 많아요. 근데 네네. 이제 덤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복각하는 이제 페달들도 많지만 개인감이 많으면서도 피킹 뉘앙스가 전달돼요. 근데 네네. 이 친구는 좀 반대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설그 앰프 크랭크업이 됐을 때 네. 이제 앰프 크랭크업이 됐을 때 마스터랑 그 개인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제 업이 돼서 네. 연주자가 예를 들면 뭐 살살 쳤을 때 지금 켜져 있나요? 네. 네. 켰고.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살살 연주했을 때는 그렇죠. 이런 뭔가 클린적이면 살짝 똘망똘망한 소리가 그렇죠. 나지만 여기서 제가 똑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피킹 뉘앙스에 따라서 굉장히 그 좋은 질감들을 연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페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은총 씨가 이 아처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전반적으로 한번 들려드릴 거예요. 그거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이 있는 네네네. 이펙터임에 불분명합니다. 이렇게 목적성을 가지고 잘 만들어진, 이게 목적지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설계를 해서 그 위치까지 잘 도달한 페달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때려 넣으면서 너 이거 좋아해? 넌 이거 좋아해? 너 이거 좋아해? 섞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망작을 만들어내는 브랜드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나는 한 놈만 패. 정확하게 목적지를 정해놓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완성시킨 듯한 사운드를 얻어서 저는 굉장히 매력 있는 페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줄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먼저. 아처의 한 줄평은 골리앗을 때려잡는 다윗이다. 명언 나왔다. 왜냐하면 모든 게이 친구가 더 작아요. 가격도 뭐 그렇죠. 10분의 1이죠. 뭐 20만 원대니까. 그리고 크기도 그리고 오리지널 클론 엄청 크죠? 사이즈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커요. 굉장히 그 큽니다. 영상으로 보셔도 커 보이는데 실제 보면 더 큽니다. 그래서 페달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아마 페달 한 3, 4개 정도 그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래 위 길이도 있고 옆 길이도 있어서. 근데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만해요. 지금 뭐제 손가락을 갖다 대도 그쵸?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페달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그러니까 어떠한 장르도 다 소화할 수 있어요. 뭐 재즈 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그 내가 이제 컴핑을 하다가 이제 솔로 부분에 이제 다른 악기보다 지금 실제적으로 볼륨 좀 작아서 좀 치고 나가야 될때 올리셔도 되고. 모든 뭐 다른 장르도 마찬가지겠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드라이브 페달에 뭐 개인 부스트로 쓰셔도 되고. 그리고 앰프로 뭐 크랭크업 할때 쓰셔도 앰프 되고, 크랭크업 할때 쓰셔도 되고, 아니면 프리앰프 개념으로 아예 밟아두시고 그 뒤에 페달을 쫙 깔아놓고 얘한테 얹혀지고 얹혀지고 얹혀져서 사운드를 단단하게 만드는. 그래서 어떠한 기타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친구랑 같이 있으면은 뭐 두려울 게 없죠. 좋을 것 연주할 때 같아요. 굉장히 든든하실 거예요. 그런 페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평가를 내려봅니다. 저는 착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서먹기로 얘기를 드리자면, 다윗의 탈을 쓴 골리앗이다. 아, 좋네요. 네, 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늘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정말, 오늘 솔직히 한 줄평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왔는데,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셔서 제가 거기서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정말 컴팩트한 사이즈에서, 누구나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페달들이 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호가 더 많을 것 네. 같아요. 사실 호불호 잘안 갈려요. 네, 왜냐면, 초심자든 누구든 굉장히 직관적으로 쉽게 양질의 사운드를 얻어낼 수 있고, 그 양질의 사운드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치 정도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걸 훨씬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자그마한 사이즈에 힘 있는 사운드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탈을 쓴 골리앗이다 라고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저희 한번 평점을 먹여보도록 할까요? 셋! 8.5, 9.0. 그렇죠. 이렇게 점 높을 점수를 수밖에 없죠. 받았습니다. 제가 9.0을 드린 이유는 원래는 저희가 보통 만점을 10점으로 두고 있지만 9.5가 만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9.0을 드린 이유는 아직 아치 아이콘이 남아있어요. 아, 그럼요. 그래서 그 틈을 주기 위해서 제가 9.0을 준 거고 제가 봤을 땐 거의 만점에 가까운 그런 사운드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은총 씨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일단은 오리지널 사운드를 많이 들어본 입장에서 근데 사실은 가물가물해요. 가물가물한데 과연 그 여러분들도 이거 이제 관심 있으셔서 유튜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리지널 비교 영상 있습니다. AB 한개 있죠. 근데 과연 우리가 정말 블라인드 테스트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이걸 알수 있을까? 그리고 뭐 클론을 이제 원래 아시던 분도 계실 거고 이제 모르셔서 이걸 보셔서 아, 저런 페달 있구나 아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영상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친구가 원래 이그 기타리스트들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사운드예요. 왜냐하면은, 그 기타의 성향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페달 자체가. 그 소리 자체에서 깨끗하게 올라가고 깨끗하게 이제 내려가는 뭐가 올라왔다 내려가냐면 이제 사운드 자체 질감이 뭐 깨끗하게 두터워진다거나 깨끗하게 뭐 이제 뭐 그렇죠. 드라이빙이 된다거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하시면
가격도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라서 네. 그냥 편안하게 페달에 하나 두시면은 후회를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전설의 드라이브를 가장 완벽하게 보관한 아처. 네. 예, 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아처를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처 아이콘을 네.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할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